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진 남동구 구의원 선거에선 정의당의 최승원 후보가 당선됐습니다. 10여 년간 지역 시민단체 활동을 해온 인물입니다. 박일곡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. 남동구의원 보궐선거에서 정의당 최승원 후보가 당선됐습니다. 최 당선자는 지역 시민단체인 인천연대에서 10여 년간 활동해왔습니다. 남동구의회에 진보정당이 지역구로 진출하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 최 당선인은 진보정당 구의원인 만큼 시민과 구청 간의 소통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불신들을 의원으로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이지 그 불신을 가중시키는 역할이 의원의 역할이 아니라고 보고 그걸 통해서 행정이 주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그 문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여당 강세 지역이라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더민주와 야권연대를 통해 원내에 진출했습니다. 최 당선인은 운영이 재개된 청소년 문화의 집에 프로그램을 늘리고 지역 도서관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. 최승원 당선인은 남동구 내 유일한 정의당 구의원이 됩니다.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점을 꺼려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분위기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. 2년간의 짧은 임기인 만큼 진보정당의 지방정부 진출에 교두보가 될지 관심입니다.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.